자, 현재 완료 시제 설명 파트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완료 형태는 have 또는 has 플러스 PP형. 그래서 PP형 시험 치기로 하고 있고요, 지금. 됐습니까? 이렇게 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 have seen it before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I have just 뭐 I가 너무 많이 나왔네. 뭐 he 하지 뭐 he has just finished 이런 형태로 한다. 여기 나 집어넣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묻는 문장으로 바꾸면 Has he just finished it? 오케이. Has he finished it yet? 이라고 묻겠지. 그렇죠. 벌써 끝냈니? 그랬더니 방금 끝냈다.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Has he finished it yet? Yes, he had just finished it. 방금 끝냈어. 자, 방금 뭘 했냐? 부정문 만드는 것과 의문 만드는 거 했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읽어보세요. I have to go. 에다 나 집어넣으면 지난 시간 마지막에 안 했나요? 네. 그래서 제가 가야만 합니까라고 묻고 싶다면 have to do 하고는 다르다. 똑같이 have나 has가 사용된다고 해서 똑같이 haven't to go 이딴 건 아니라고 주의하라 했습니다. 주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재 완료 시제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게뭐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기준인 현재가 있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동작이 과거에 시작됐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표현이다. 현재 완료는 시간에 덩어리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 속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가 없다. 언제라고 물을 수도 없고 When have you seen? 이런 식으로 묻지 않는다 했습니다. 대신에 뭐나 뭐 How long이나 또 How many times 얼마나 오랫동안 난 10년 동안 너를 알고 지내왔다. I have known you for 10 years. 그래서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 for 숫자 시간 단위와 그 다음에 since도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 since I was 10 하면 뭐예요? 제가 10살 때 아, 그럼 when I was 10은 뭐예요? 오케이. 그럼 그런 것들 좀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미리 알아도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Since I was 10 하면 내가 10살 때부터 지금까지라 그랬습니다. 간판에 이런 식으로 써 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Since 1990. 1990년부터 지금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시작은 언제였는데? 1990년이었는데. 1990년에는 in 1990이었는데. Since 1990. When I was 10은 10살이었을 때인데, since I was 10 하면 10살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또는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표현과 함께 쓸수 있지,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수 없다는 거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현재 완료는 뭐 어떤 느낌이 있다? 완료, 경험, 또 뭐? 완료, 경험, 결과, 계속 결과 이네 가지 느낌을 전달할 때 쓰고 결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완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남아 있는 거 경험과 계속인가요?
그래서 경험. 그래서 경험은 일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들어있어서 그래서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 빈도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으면 never가 쓰이겠죠. I have never seen. 나는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I have never seen 하면 내가 태어난 과거 시점부터 언제의 덩어리 속에서 현재라는 이 덩어리 속에서 I 줄여서 I've never seen 하면 뭐 해본 경험이 없다? 본 적이 없다. I've never seen a ghost. 난 귀신 본 적 없어. 오케이, 네버 같은 거. 그 다음에 너는 한 번이라도 귀신 본 적 있니? 라는 표현은 Have you ever seen a ghost? 한다 했죠. Have you ever seen? 한 번이라도 ever도 경험적 용법이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거고 never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인 once, 한 번,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이런 표현과 함께 쓸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before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뜻은 뭔데? before의 뜻이 뭔데? 전에 전에란 뜻인데 ago. ago는 cool. 그렇죠. ago는 이런 느낌인 반면에 before는 어떤 느낌이다?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라 그랬어. 뭐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의 덩어리적 전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쿡 전에 어거와 덩어리 전에 before. 그래서 덩어리 전에 before는 전에 뭐뭐 해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before도 before의 뜻이 전에라고 해서 이거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의 일종이다. 현재까지 경험을 나타낸다.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France three times. 그 뜻이 뭐겠어요? 나는 있어 본 적 있다. 프랑스에 세 번. 나는 세 번 프랑스에 있어 본 적 있다. 뭐 우리말스럽게 해석해 보면 프랑스에 세 번 가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상 가본 적 있다. 이러니까 머릿속에 고가 떠오르는데 이 표현은 절대로 예를 쓰면 안 된다고 했고요. 바로 밑에 나오네요. 읽어볼까요? She has gone to France. She has gone to France의 뜻은 그녀가 프랑스에 갔다. So She is in France. She is not here. 여기에 없고 그래서 현재 프랑스에 있거나 또는 프랑스로 가고 있는 중이다. 어쨌든 She isn't here. 어디엔 없다? 여긴 없다. 그래서 예를 보고는 결과적 용법이라고 했고 결과적 용법 할 때 맨날 so 하고 현재 시제에 얘기했었습니다. She is in France라고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ve been to 하고 뭐 하나 하고 예 하지 않았나? 오케이, 그러니까 규진이나 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문장은 I have been 뭐 꿈이었어? I have been in 구미. 규진이 몇 살? 15살. 그래서 for 15 years 라든지 또는 규진이 고향 어디? 그래서 since I was born 이런 표현과 함께 쓰고 이거는 무슨 뜻이야? I have been in 구미 for 15 years since I was born. 그래서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얘는 계속적이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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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생존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have been to, have been in, has gone to. I have been to. 난 가본 적 있어. 있어 본 적 있어. I have been in. 난 계속 어디에 있어. She has gone to. 그녀는 어디로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어. 거기에 있거나 또는 거기에 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경험적, 계속적, 결과적인 것 표현하는 방법이 좀씩 다르다. 오케이. She has gone to France 하고 she went to France 하고 잠깐 비교해볼까요? She went to France. She went to France는 무슨 시제요? 이 went to France는 무슨 시제요? 그녀는 프랑스에 갔다. 무슨 시제요, 그래?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대고 where is she now? 라고 무슨 시제 질문이야? 현재. 오케이.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하지만 she has gone to France에서 where is she now? 라고 물었을 때 she isn't here. She may be in France now. 라고 대답할 수 있단 말이야. 습니까? 그 다음에 have been to는 가본 적 있다.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How many times? How many times?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France? Have you been to France? 뭐라고?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France? 3 times.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또는 뭐 너는 한 번이라도 프랑스 가본 적 있니?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너는 한 번이라도 프랑스 가본 적 있니는? Have you ever been to France? 뭐라고요? Have you ever been to France? Yes, I have been there 3 times. Have you ever been to France? 그러니까 Have you ever been in France라든지 Have you ever gone to France 하면 절대로 이상한 표현이 돼버린다. Have you ever gone to 해버리면 너는 프랑스로 가버려서 여기에 없니? 라는 뜻인데 I는 1인칭이죠. You는 2인칭이죠. 얘들은 전화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동일한 장소에 있어야 하죠. 그쵸? 물론 전화가 발명되고 나서는 1인칭과 2인칭은 동일한 장소에 없을 수도 있지만 전화가 발명된 지는 이제 백 몇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영어의 역사는 그거보다 훨씬 더 길고요. 그래서 has gone to, go가 들어간 PP형인 이 표현은 3인칭에서 쓰는 게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이 장소에 없을 수 있는 인칭은 이 장소에 없을 수 있는 2인칭은 1인칭이야, 2인칭이야, 3인칭이야. 제3의 인물이 이 장소에 없을 수가 있는 거지. 1인칭과 2인칭은 전화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동일한 장소에 있어야만 했었기 때문에 Have you ever gone to? 이런 표현은 이상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 뭐 너라 했고 뭐 어려운 거는 없고 그 해석 잘 해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화성에 가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요거 B에 1번 조금 응용해서 아무도 화성에 있지 않다라는 표현 화성에 없는 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없다? 이렇게 없다라는 표현도 플러스 1-1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화성에 가본 적 없다는 경험적 느낌인데 아무도 화성에 있지 않는다는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에요? 라는 것도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리는 피자를 여러 번 만들어 본 적이 있고 나는 전에 연을 날려본 적이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중국에 두 번 가본 적이 있고 피터는 전에 그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입니다. 계속은 말 그대로 아까 참 미안한데 현재 완료는 그림으로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 현재 완료의 느낌은 똑같이 요렇게 시간의 덩어리적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뭐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됐습니까? 3 times겠네 이렇게 하면. 됐습니까? 한 개만 하면 once겠지. 또는 물어볼 때는 ever, 한 번이라도, 지금껏 이런 뜻. 그러니까 요런 어떤 이 시간의 덩어리 안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설명할 계속적 부분 그야말로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과거에 어떤 일을 시작해서 쭉 그 행동을 해왔으며 지금도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몇 가지 시제가 합쳐진 거라고 보이냐면 총 세 가지 시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뭐 했으며 쭉 해왔고 지금도 한다. 10년 전에 15년 전에 구미에서 태어나서 쭉 살아왔으며 지금도 산다. 이런 표현. 그래서 보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 있다.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뭐뭐 해왔니? 너희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친구 사이였니? How long have you been friends?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우리 10년 지기 친구야. We have been friends for 10 years. 그래서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다. For 숫자 시간 단위로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for 10 years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뭘 쓰는 방법인데 since를 쓰는 방법인데 since의 뜻이 뭐뭐 이후로 라는 뜻도 있고 because하고 똑같은 뜻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뭐 이후로 라는 뜻입니다. since. 근데 얘는 쓰는 방법이 얘가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인다 했으니까 since 1990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since I was 10 years old. 여기 무슨 시제야? 됐습니까? since 뒤에는 여기다가 막 현재 완료 시제 배우고 있으니까 막 since 뒤에다가 since I have been 10 이러는 친구들도 있는데 when I was 10은 뭐야? 내가 언제였대? 오케이, 이거는 언제라는 질문이죠. 하지만 since I was 10은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까지 연살부터 지금껏 있기 때문에 얘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다. 여기 반드시 과거 시제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현재 완료 시제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틀린 것은 since I was 10. 어 틀렸다. since I have been 10 이다.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we have been friends 이런 거랑 같이 쓰는 거라고. we have been friends since I was 10. 또는 뭐 friends니까 since we were 10 해도 되겠네. 우리가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 사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 해오고 있다는 계속적 느낌이고 for 3 days 3일 동안 뭐 she has been sick for 3 days 됐습니까? she has been sick 뭐라 그런 거야? 그녀가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아프다 해놓고 how long에 대한 대답 for 3 days 며칠 동안? 3일 동안. 또는 만약에 그녀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아프면 she has been sick since yesterday. 그녀가 어제 저녁을 먹은 이후로
지금까지 아프면 since she had dinner yesterday. 얘는 since 쓰는 방법은 since 것도 있고 since 주어 플러스 과거 시제. 이런 since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Since she had dinner. 그녀가 저녁 식사를 한 이후 지금까지. 배탈 났나 보네. She has been sick. 'Since she had dinner' 쓰여.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 현재까지 계속된 경우를 나타낸다. 그래서 읽고 뜻 She has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 애 뜻은 그녀는 이 동네에 살아왔다. 10년 동안.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래서 그녀가 지금 현재 이 동네 살아 안 살아? 현재 이 동네 살아 안 살아? 살죠. 살기 시작한 건 언제야? 10살. 10살이야? 어. 10년 전에 살기 시작했네요. 10년 전에 살기 시작해서 중간에 어디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딴 동네 갔었어? 이사 갔었어? 안 갔어? 안 갔다는 것도 여기 들어있고요. 지금 어디 살아? 오케이. 그래서 이 한 문장인데 정보는 과거 시제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진 시제의 덩어리적인 쭉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대한 정보도 다 들어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have learned We have learned English for 7 years, 의 뜻은? 우리가 배웠다 영어를 7년 전에 7년 전에 배웠어? 7년 전에 7년 전에는 영어로 뭐야? 7년 전에라는 네. 표현은 어떻게 해요? 7년 전에는 영어로 어떻게 하냐고? Before 7 years. 7 years ago 아니야? 응? 안 적어도 안단 말이죠. 오케이. 7년 전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언제? 7년 전에. 7년 동안은 얼마나 오래? 7년 동안. 그래서 7 years ago는 when에 대한 대답이고 for 7 years는 how long 또는 for how many years for how many years have you learned English? for how many years have you learned English? 몇 년 동안? for how many years?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오케이. 그 다음에 예.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다 필기할 거 했으면 읽고 해석. I have learned Japanese since last year. 오케이.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할 수는 없을까? I have learned Japanese since last year. 뜻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작년 이후로 쭉 배워왔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long have you learned Chinese? 아 참 미안, Japanese.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것만 놔두면 안 되겠죠. 자, since 쓰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다? I have learned Japanese since I was a child 하지 뭐.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 무슨 시제? 과거.
여기는 현재, 주절은 현재 시제고요. 여기 종속절이라고 하는데요. 종속절은 과거 시제로 해야 된다. Since I was a child의 뜻은 뭐예요? 어릴 내가 어린이였을 때, 애였을 때부터.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똑같이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다. 자, 그 학교에서 이, 뭐야 이거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을 먼저 만나게 되는데요. 자, she has lived in town for 10 years. She has lived. 오케이, 얘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도 돼. 근데 she is의 줄임말이 아니라는 건 여기에 PPG. 됐습니까?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는 이 속에 두 가지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그쵸? 이 속에 두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이 표현을 몇 가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두 가지. 두 가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더하기 뭘까? 이거는 꼭 적어놔야 돼. 왜냐하면 이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할 건. 자, 얘는 뭐 더하기냐? she그 다음에 이 정보를 여기다가 적을 차례인데요. 요렇게 적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렇게 적으면 안 되고, 아까 전에 은근슬쩍 얘기했는데. 자, for 10 years를 뭐라고 바꿔서 적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문장이 그녀가 끄덕이기대로 하면 우리말에 없으니까 뭐 억지로 10년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끄덕이기 하면 뭐 이렇게 될 거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얘는 지금 고쳐줘야 되겠죠. 우리말 해석을 적어보고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녀가 해석해줘. 시작했다. 이 동네 선상 곳을 여기에 뭐라고 한글로 적을래? 그녀가 이 동네에 살기 시작했다. 4년 전에 10년 전. 그러면 얘는 절대로 쓰면 안 되고 여기서 못 써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더하기 이 문장 더하기 이건 무슨 시제였어 방금 전에? 과거. 과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시제 문장 써줘야 돼? 현재. 현재 시제로 뭐라고 쓸까? She lives in this town now. 시험 문제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드세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잘못이 뭐냐 하면요, 두 문장 하나 만드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녀가 살기 시작했다고. 그녀가 산다잖아. 그러면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하는 행동은 시작하는 거야? 사는 거야? 사는 거.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she has lived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 시작했습니다. 살기 시작했습니다. 삽니다. 그럼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한 행동은 사는 거네. 사는 거를 덩어리적으로 했네.
그래서 얘가 덩어리적 한 행동은 has 플러스 have 플러스 뒤에 pp형으로 오면 되는데 덩어리적으로 한 행동은 시작을 계속했어 살기를 계속했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 당연히 has started가 안 될 거라는 건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이 문장을 두 문장을 분리해주세요. 분리해주세요 하면 하나는 무슨 시제 문장? 과거 시제 문장 하나 더하기 현재 시제겠지 뭐. 자, 그럼 과거 시제 문장은 뭐라고 쓸래? 해석을 먼저 써볼까? 그 다음에 뭐라고 쓸까? 내가 일본어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했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시작했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쓸 때부터. 어린이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린이였을 때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쓸래? 이제 현재 시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는 내가 어린이였을 때 일본어 배우기를 시작했고 현재도 배워요.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 started to run I started to learn Japanese child. When I was a child, 더하기 I learned Japanese. 여기다가 뭐 이런 거 넣어줘도 느낌 살겠죠. 뭐 이런 거 넣어도 느낌 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뭐한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애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애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 자, 네가 제일 시급한 게 입으로 영어를 익히는 거 아닐까? 내가 애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 How long have you learned Japanese? How long have you learned Japanese?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불러? When did you begin learning Japanese? Learning Japanese. When did you start to learn Japanese? 언제 일본어 배우기 시작했니? 내가 애였을 때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슨 시제? 무슨 시제? 현재. 한마디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한 건 배운 거야? 시작한 거야?
그래서 have learned라고 표현한다고요. 됐습니까? 뭐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건 당연하죠. Since I was a child는 내가 어렸을 때 어린이의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랑 같이 쓰고요. When I was a child는 내가 애였을 때 언제 시작했다고? 언제? 애였을 때 시작했었다 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하나로 해라. 자, 이번 시험에 두 문장 하나로 해라 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하나는 현재 완료 시제로 해야 되고요.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하나는 현재 완료 시제,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를 한 문장으로 하는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두 문장 하나로 하라는 건 관계사라는 파트에서 두 문장 하나로 하는 것도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또 관계사나 두 문장 하나로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의 핵심은 무슨 시제랑 무슨 시제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다? 과거 시제랑 현재 시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모르는 단어는 없겠죠. 오케이. 두 문장이 한 문장 되도록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말을 써라.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뭐 프린터 있고 뭐. Broke down은 break down의 과거일 건데 무슨 뜻이에요? Break down. 부서져 쓰러. 예. 알겠습니다. 쓰러뜨렸다. 더 디스 프린터 브로크 다운이면 디스 프린터가 누구를 쓰러뜨렸는데. 네, 그다음 모르겠으면 찾아오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토요일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 나는 3년 동안 컴퓨터를 썼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시제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업은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로 가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47쪽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읽어? BA 이거 다이어리 뜻은? 일기고, 요건 어떻게 읽어? 데일리겠지, 데일리. 뭐라고? 데일리. 데일리의 뜻은? 하루, 하나를. Everyday의 뜻. 매일매일의. 데일리 뉴스 하면 일간 뉴스란 말이야, 데일리 뉴스.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읽고? 데어리. 뭐라고? 데어리. 데어리의 뜻은? Dairy. 오케이. 그래서 우유로 만든 이란 뜻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arthquake는 지진이고 그 다음에 이 man을 이건 좀 있다 하고 오케이. 그래서 A의 1번 They have gone to Jeju-do yesterday. 그래서 무슨 뜻? 계속. 그들이 갔다 제주도 네, 어제 제주도로 갔다. 계속 2번. I have been to New York for 3 weeks. I have been to New York for 3 weeks. 뜻은? 3번 Jenny has seen D
the animation film. You've seen the animation film before. 네, 그래서 해석. 애니메이션 영화 전에 봤다. 그 다음에 4번 we first had got to know him 10 years ago. We first have got to know him 10 years ago. Get to do가 뭐인데 Get to do의 해석은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해석 We first have got to know him 10 years ago. 우리는 먼저 알게 됐다 그를 10년 전에 우리는 10년 전에 그를 알게 됐다. 계속해서 5번 My father has started to learn how to read. How to read last. Okay, 그래서 해석. My 형제가 시작했다. How to make pizza가 뭐야? How to make pizza? 피자 먹는 거. How to read를 먹겠어. 피자의 뜻을 아는 사람이 how to read를 못한다고? 혹시 read의 뜻을 모릅니까? 응? 읽는 방법이겠지. 아 진짜 해석. 나의 브라더가 시작했다 배우는 것을 뭐 배우는 거 읽는 방법을 지난주에 나의 브라더가 지난주에 읽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틀린 거 몇 개? 너 이번에 현재 완료 시제 복습 제대로 안 했지, 그치? 이전하고는 달리 이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4개 틀렸죠. 오케이, 고쳐보세요. 뭐 현재 완료 시제 우리말과 영어랑 다르다 그러면서 내가 막 설명했는데 그 중에 뭐 기억나는 거 뭐 좀 얘기해 보세요. 뭐 어떤 게 기억나는 겁니까? 뭐 have, has, has, pp 뭐 이런 건 형태적인 거니까 뭐 그건 점점 익숙해지면 되는 거고 뭐 개념적으로 뭐 현재 완료 시제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A의 1번 끊어 읽기 해봐. 누가 다 They have gone. 그 다음 어떤 질문? 그들이 갔다. 그 다음 어떤 질문? 그들이 갔다 여기서 한번 끊었어. 그 다음에 뭐 이거 그대로 놔둘까? 한번 끊을까? 뭐 여섯 가지 질문하면 되겠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뭐예요? Where? 그 다음 어떤 질문? 예스터데이 뜻을 혹시 모릅니까? When 어? When에 대한 대답이네. 내가 현재 완료 시제 시작할 때부터 뭐라 그랬어? 어? 어? 현재 완료 시제 시작할 때부터 뭐라 그랬냐고 얘기 좀 해주세요. 어? When이라고 묻는 의문문이나 뭐 몇 시에 what time 이렇게 묻는 거 what time have you 뭐 been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어?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들이 어제 제주도 갔다고 언제 갔다고? 무슨 have gone 같은 have gone to? 그들은 뭐 제주도로 가고 have gone to네 have gone to. 어? 만약에 yesterday가 없이 they have gone to 제주도는 있을 수 있는 표현이고 그건 무슨 뜻이야? 그들이 제주도로 갔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느낌이야 그건? 결과. So they are in 제주도 now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어? 현재 완료 시제 우리말에 없다. 어? 무슨 they have gone 같은 소리 하고 있네. They went to 제주도 yesterday지. yesterday랑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n 그들은 언제 제주도 갔니? 언제 갔다고? 어제 갔다고? 언제? 어제. yesterday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 이렇냐?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틀렸을까요? 2번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여기에 네가 틀린 건 내가 하나도 안 짚어준 게 없어. 다 짚어줬던 거 다 틀렸어 지금. 순서대로 보지 말고 확실하게 틀린 거 같은 거 순서에 상관없이 짚어보세요. 4번. 어떻게 고쳐야 돼? 같은 know him. Ten years ago. 무슨 뜻이야? 우리는 10년 전에 그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Get to do 뭐뭐 하게 되다. 우리 10년 전에 그를 알게 됐다. 흔하게 누가다. We first got to know.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알게 됐다고? 언제? 10 years ago랑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en did you first get to know him? 뭐라고? When did you first get to know him? When did you first get to know him? 언제 그 사람 처음 알게 됐니? Oh, we first got to know him 10 years ago. 또 started to run how to read or to read. 오케이, 해서 나의 브라더가 시작했다. 그 다음 어떤 질문? 읽는 것을 배우는 것을. 그래서 어떤 질문? 그 다음 어떤 질문? 언제 시작했다고? 지난주에 시작했다. 언제? 지난주에. 또 자, 요거 한번 읽어봐. 읽어보라고 소리내서. 영어는 어차피 이 소리 입이 하는 거니까. have been to 어딨어? 내가 have been to에 대해서 막 설명하지 않았냐? 다른 거 두 개랑 같이 비교하면서. 응? have been to에 대해서 네가 배운 거 나한테 거꾸로 얘기해 줘봐. have been to는 어떨 때 쓰는 거라고?
가본 적 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야? 경험이지. 어? 뉴욕에 가본 적 있다. 자, 2번은 잘 보면 뭐 때문에 have been to가 틀리냐면 for 3 weeks라는 이 말 때문에 틀렸어. 어, 선생님 for 3 weeks는 현재 완료랑 같이 쓸 수 있다면서요. for 3 weeks의 뜻이 뭐야? 그러면 for 3 이 지금 2번은 I have been to New York for 3 weeks 하면 틀리는데 얘를 맞게 한 맞는 문장으로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은 뭐? I have been in New York for 3 years 이렇게 하면 맞는 문장이 되겠네. 어, I have been in New York for 3 weeks는 무슨 뜻이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야? 내가 3주 동안 뉴욕에 있다? 계속이라고요. 계속. 3주 동안 계속 뉴욕에 있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have been in이 아니고 have been to기 때문에 I have 그러면 이번에는 for 3 weeks가 없다 치고 I have been to New York 하면 무슨 뜻이었어? 아, I have been to China 무슨 뜻이었어? 아이고 여기까지 아니네. 중간에 아 모르겠다. 아까 설명했는데. 내가 어 중요하니까 적어놔라고 했는 거. 어. 결과. 어. 그래서 이거 외우라고 개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한 거 지난 시간부터 I have been to, I have been in, I, she has gone to. 그래서 내가 for 3 weeks하고 have been to가 안 어울리기 때문에 내가 for 3 weeks를 놔두고 싶으면 I have been in New York for 3 weeks. 나는 3주 동안 뉴욕에 있다라 그랬고 그러면 I have been in으로 안 고치고 I have been to를 그대로 하고 싶으면 for 3 weeks가 없어져야 된다. I have been to New York은 무슨 뜻이야? I have been to China. I have been to New York. 난 뉴욕에 가본 적이 있다. 3주 동안 가본 적이 있다. 말이 안 되고요. 뭐가 답이냐? 얘가 답이래요. 어? 어 선생님 for 3 weeks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현재 완료랑 같이 쓸 수 있다면서요. 현재 완료랑 for 3 weeks가 같이 쓰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I have been in이 아니고 I have been to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I was to New York. 아 지금 이거 문제 좀 잘못했어. 이거는 출제자가 왜 이렇게 했냐. 지금 얘 때문에 얘도 답이 안 되네. 그래서 답은 얘가 될 수밖에 없긴 한데 3주 동안 뉴욕에 있어 본 적이 있다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얘로 고쳐줘야 돼요. 자 그래서 네가 지금 2번은 그러면 제외하고 문제가 조금 이상하니까 틀린 문장은 그러면 문제는 1번, 4번, 5번인데 1번, 4번, 5번 틀린 이유가 지금 다 똑같아. 어? 내가 현재 완료 시제는 우리말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시간의 무슨 표현이라고 이게 현재 완료가 시간의 뭐?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라서 when에 대한 대답과 못 쓴다 했고 네가 끊어 읽기 한두 번 했냐? 어? 해석 안 해봐? 어? 문제는 그냥 눈으로 수학 공식 이런 식으로 푸는 애들은 딱 보면 해석이 너무 귀찮아. 해석 안 해. 어? 해석 안 하고 현재 완료니까 현재 완료 다 골라버립니다. 영어는 언어야, 언어. 수학이 아니라고. 무슨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어떤 규칙들이 있다라는 걸 배운 게 문법이라고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걸 쉽게 얘기하면 해석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 다음 계속했어. She has kept a diary. 뭔 소리고?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for 10 since 1990가 있다면 이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before가 있다면 she has kept a diary in English before. 경험이죠. 전에 영어로 일기 써본 적이 있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hey had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They have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예. 뜻은 each other, 서로서로 그들이 알았다, 서로서로 그들이 알았다, 서로 10년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 계속. 얘는 아까 전에 1번 같은 경우에 뭘 넣어줘야지 완료경험 계속 결과가 좀 뚜렷하게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long have they known each other? How long have they known each other?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니? 10년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건 두 문장으로 분리할 수도 있겠네. 그치? 계속해서 3번. There has been many earthquakes in California. 오케이. 해석. 많은 지진이 있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케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야? 저것도 애들 같은데 집에 안 가? 뭐 불분명하죠. 경험 또는 계속적인 느낌이죠. 계속해서 4번. I think you have seen I think you have met him once before. 오케이. 뜻은 내 생각에 나는 만났다 그를 한번 전에. 오케이. 그럼 문장 전체의 시제는 얘가 주절이고요. 여기 뭐 생략됐어? 네. 생략됐죠. 목적어를 겉 만드는데 생략 가능하고요. 안 생각한, 아니, 뭐, 그 해석은 뭐, 그렇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만 따지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Man has already walked on the moon.
Man has already walked on the moon. 네, 해석은 이미 달 위에서 걸었다. 오케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오케이, 벌써 걷는 행동을 완료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쓴 답 중에 지금 틀린 게 두 개가 보이죠. 5번을 뭐? has를 뭐로? have walked 로 고쳐줘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틀리는 거 세 개 됐네요. 그럼 얘는 다시 has로 돌려놓을 건가요? 네. 해주를 뭐? 왜 그래야 되는데? Earthquakes. 한번 길어봤자 뭐야? Many earthquakes. There have been many earthquakes in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 많은 지진이 발생해 왔습니다. 계속적인 느낌. 많은이란 단어 때문에, many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주 발생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캘리포니아라는 동네가 생긴 이후로,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여러 회에 걸쳐서 발생해본 경험도 있고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또 4번에 다시 읽어봐 소리 내서 너. I think you have 네가 보면 meet이라고 읽었으니까 난 이렇게 적었어. 아. 미세 3단 변신. I think you have met him once before. 난 네가 전에 그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다고 생각해. 됐습니까? 틀린 거 왜 틀렸는지 반성하시고요. 다시는 똑같은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 물어볼 거야. 현재 완료하는 내내.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I have been to Japan. Japan three times. I have been to Japan three times. 예, 뜻은 요거만 한번 읽어봐. 소리 내서 읽으라니까. 어? I have been to 하니까 뭐 막 배웠던 거 생각 안 나냐 혹시? 영어는 언어라니까. I have been to. 큰 소리 좀 내봐. 큰 소리로 I have been to 해봐. I have been to. 어, 무슨 생각 안 나? 생각나는 거 얘기 좀 해봐. 경험. 다시 해석해. 아, 나는 재팬에 세 번 가본 적 있다. 오케이, 나는 일본 세 번 가봤다. 3 time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Have you been to Japan?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해. Have been to, have been in, has gone to. 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My sister lost her umbrella last week. My sister lost her umbrella last week. 해석. My sister 잃어버렸다. 그녀의 우산을 지난주
Let's wait. 그런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id she lose her umbrella? 분명히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왜 현재 완료랑 짝을 맺어놨냐? 맞습니까? 단순 과거 시제랑 표현해야 된다. 계속해서 3번. Sarah has learned Chinese since 2017. 그래서 무슨 뜻? 해즈 런이야? 해즈 런? 이렇게? 해즈 런 이렇게 쓰면 돼. 해즈 런드 하면 되잖아. 그러면 해즈 런드. Sally has learned Chinese since 2017.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여기는 해즈 런드 했으니까 현재 완료 시제 맞으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따도 봐도 되겠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오케이. 그래서 since 2017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How long have Sally? How long has Sally learned Chinese? She has learned Chinese since 2017. 계속해서. He has been out when I call him. 그대로 읽었네. He was out when I called him. 해석. 그가 밖에 있었다. 내가 그를 부를 때. 불렀을 때. 내가 그녀에게 전화했을 때 또는 불렀을 때 밖에 있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was he out? 그 사람 언제 밖에 있었어? 내가 전화했을 때 밖에 있었어. 그래서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 그렇죠. 그걸 묻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닌데. 됐습니까? 단순 과거 시제다. 근데 내가 전화한 이후로 계속 밖에 있으면? 내가 과거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밖에 있으면? He has been out since since 다음에 무슨 시제? 대답 좀 해주면 안 돼요? 예. 기억이 안 납니까? Since 다음에 무슨 시제? Since 다음에 무슨 시제? 읽어봐. Since I called him.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아, 이게 현재 시제구나. 아니 뭐 이렇게 고민해. 내가 전화했을 때 밖에 있었다. 내가 전화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밖에 있다. 전화한 시점은 똑같아. 근데 얘가 붙으니까 그냥 쿡이야 쿡. 전화했었을 때 전화했던 거 똑같아. 그런데 이후로 지금까지니까 하우롱으로 바뀌었다고요.
오케이. 나는 전에 매트를 만난 적이 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다? Okay. 그래서 너는 지금껏 매트를 만나본 적 있니? Have you ever Have you ever met Matt? 그래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Okay, I have met Matt before.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 뻔한 똑같이 뭐 경험이지 뭘 물어봐. 오케이, 짐이 이미 점심을 먹어버렸다. Jim has already eaten dog lunch. 그래서 eat은 대신에 쓸수 있는 거 H로 시작하는 뭐 스펠링 불러봐 그러면 H-A-D. Okay, has had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Okay, Jim has already had lunch. 뭐라고요? Jim has already had lunch. 그러면 Jim은 벌써 점심 먹었니? Has Jim eaten the lunch yet? Eaten the lunch. 여기는 더 lunch. 끝. 오케이.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벌써 완료했니? 벌써 완료했다. Has Jim had lunch yet? Has Jim had lunch yet? Yes, he has already eaten lunch. 방금 전에 다 먹었으면. Just. Jim부터 하면 안 될까? Jim has just. 아직 안 먹었으면 Jim has not had lunch yet. 전부 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 완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난 넣는 거하고 묻는 건데 뭐 앞에 다 했습니다. 완료검 계속 결과. 그래서 어법상 바르게 고쳐주세요. 1번 Have you ever flown in a helicopter? Have you ever flown in a helicopter? 뜻은? Okay.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오케이. Okay. 그래 본 적 있으면 yes I am이야. yes I do야. yes I have야. 뒤에 생략된말까지 붙여서 yes부터 얘기해 주세요. yes. yes I have. have 다음에 뭐 집어넣으면 돼? Yes, I have. Have plus. Flown in a helicopter. 타본 적 없으면. No, I am not야. No, I don't야. 뭐야? No, I haven't. 생략된 말까지 쭉 넣어서 해야 될 것 같니? No부터. 너부터 쭉 끝까지 완벽한 문장으로 대답해 주세요. No, I haven't flown in a helicopter. 계속해서 2번. The students haven't had dinner yet. The students haven't had dinner yet. 뜻은? 학생들은 학생들은 아직 저녁 식사 안 했습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오케이. 그러면 벌써 식사 다 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Have the students had dinner yet? Yes, they have. 아니네. No, they haven't had dinner yet. 계속해서 3번. Have you found your library card, Edison? 너는 찾았니? 너의 도서 대출증을?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결과. 그렇지. 일 수도 있고 완료일 수도 있고. 됐습니까? 이런 건 경계가 좀 애매하다. 근데 오, 결과 잘 찾았네요. 결과적인 느낌도. 그래서 찾았니?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니? So, do you have it now? So, do you have, 이 속에는 So, do you have your library card now? 라는 표현이 숨어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has not heard from Amy. Okay. 자, 읽는 속도 진짜 극악이다, 극악. He has not heard from Amy since yesterday. 의 뜻은? He hasn't heard. 막 해석해봐, 어? 그는 듣지 못했다. 누구로부터의 소식을? Since yesterday. 어제부터. 지금까지. 완료구간 계속 결과 중에. 계속. 계속이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을 가능성? 어? 계속이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하우롱! 얼마나 오랫동안? 어제부터 지금까지? 아, 웃음이 나오죠? 나면 목 아파 죽겠구만. 완료는 yet? Not yet. Already just. 그 다음에 경험은 how many times? 또는 ever, never? Before? 오케이, 그래서 1번 시키는 대로 만들고 해석. I haven't traveled in Thailand. 뜻은? 타일랜드 태국. 난 태국을 여행해 본 적이 없다.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경험. 오케이. 너는 태국 여행해 본 적 있니? 전에? 넌 전에 태국 여행해 본 적 있니? Have you traveled in Thailand before? 오케이. 너는 한 번이라도 태국 여행해 본 적 있니? Have you traveled in Thailand? 거기 이제 뭐 집어넣으란 말을 시킨 거야 내가 지금. 뭘 집어넣으라고 시켰어 내가 방금. 어? 한 번이라도 지금껏 뭐였어? 왜 너는 한 번이라도 태국 여행 Have you ever traveled in Thailand?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의문 만들면 뭐? They, I have had they.
old ticket. Have they sold all the tickets? 해석. 솔드가 혹시 뭐로부터 왔는지 sell, sold. Have they sold?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야. Have they sold all the tickets? 그들이 모든 티켓을 팔았니? 오케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래서 얘는 경계가 불분명하죠? 그래도 현재 완료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뭐? 판매 완료했니? 그 결과 표가 하나도 안 남았니? 그래서 완료와 결과적인 느낌이 있다. 계속해서 3번. My sister 부정문 아래요. My sister hasn't spoken to Andrew. My sister hadn't spoken to Andrew. 뜻은 My sister는 Andrew와 말을 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어,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My sister hasn't spoken to Andrew.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부터 먼저 따져볼까요? 경험 아 그래 경험이잖아. 본 적 없다. 나의 시스터는 앤드루와 대화해 본 적이 없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Yuri has bought him a present. 무의문문 하라는데. 아. Has Yuri bought him a present? Has Yuri bought him a present? 하고 물음표 붙였죠? 안 붙이면 틀리는 거 알죠? 2번도 그렇고 물음표 안 하면 틀리는 거 알죠? 해석? Has Yuri bought him a present? 유리가 그에게 선물을 사준 적 그래. 이거는 경계가 진짜 애매하죠. 이거 완료경험 계속 결과의 느낌이 다 있습니다. 행동을 완료해서 그 결과 뭐 그는 편지 선물을 지금 가지고 있냐 뭐 사줘본 적 있냐 경험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1, 2, 3, 4, 5 1, 2, 3, 4, 5가 갑자기 뭔데? Has Yuri bought him a present? Yes, she has. No, she hasn't. 그렇죠. 사줘. 그러니까 3으로 바꿔줘. 의문문 예. Has Yuri bought a present for him? 그렇죠. Has Yuri bought a present for him? 그를 위해서 선물을 사줘 본 적이 있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네, 사탕. 어디로? 멕시코로. 뭐했니? 오케이. 그 다음에 2번도 칼질. 누가? 우리는 무엇을? 그 세상을 뭐 하지 못했다? 아직 보지 못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그 만화책. 아, 만화책은? 너는? 무엇을? 그 만화책을 뭐 해본 적 있니? 읽어본 적 있니? 오케이. 자 그래서 네 사촌은 멕시코로 돌아갔니? 라고 묻고 싶으면 Your cousin has returned to Mexico. 라고 물음표 했죠? 안 하면 틀리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세 방을 아직 보지 못했다 할 차례네요. 번호 좀 매겨볼까? 그래서 See ya. We have not seen the new room ye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3번. Book? 물음표 안 하면 틀리죠? 그쵸? 솔직하게 매기세요. 오케이. 그래서 1, 2, 3 중에 틀린 거? 모든 건 소리 내서 읽어보면 훨씬 잘 됩니다. 어느 게 틀렸을까? 그래서 어느 게 틀렸네? 어? 몇 번 몇 번? 1번 뭐 어떻게 할까? Has not has your cousin returned to Mexico? Your cousin 안방 길어봤자 남자라 치자. 그러면 뭐? 남자라 치자. 그럼 뭐? Has he returned to Mexico? 무슨 he has 같은 소리 하고 있네. Has your cousin returned to Mexico? 라고 물어봤는데 돌아갔으면 cousin이 여자라 치자. Yes. Yes, she is. Yes, she does. Yes, she did. 이딴 거 이제 안 된다. She has 해야 되는 이유는 뒤에 생략된 말이 Yes, she has returned to Mexico. 안 돌아왔으면 No, she hasn't to returned to Mexico. 오케이. 그래서 요거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죠. 또는 완료라고 볼 수도 있고요. 경계는 좀 애매하고요. 뭐 이 비슷한 표현, 이 비슷한 표현 뭐 배웠는데? 뭐 비슷한 표현 뭐 배웠는데? Has your cousin gone to Mexico? Has your cousin been to Mexico? 한 번 뜻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야? 읽어봐. 아. 응? Has she been in Mexico? 이거 무슨 뜻이야? 아, 멕시코에 가본 적 있니? 아, 이게? 아니. 어. 멕시코에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야? 계속. 이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그녀는? 그녀는 멕시코에 가본 적이 있니?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야? 경험. 이러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야? 결과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 없고 멕시코에 있냐? Okay, we haven't seen the new room yet.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 너희들은 벌써 그 세 방 봤니? 라고 묻고 싶으면 Have you seen the new room yet? Have you seen the new room yet? 벌써 봤어? 그
다음에 Have you read 라고 잘 읽었습니다. Have you read the comic book? 완료감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읽어본 경험이 있냐. 전에 읽어본 적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Before. 누가 그따구로 읽으래요? Have you read the comic book before? Okay. 한 번이라도 전에 읽어본 적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Have you ever read the comic book before? 왜 before 왜 안 읽어? Have you ever read the comic book before? 전에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 있니? 자, 그래서 현재 완료. 본격적인 문제를 풀어봤는데 소감이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죠? 드디어 영어다운 영어를 한다. 그치.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빨리 좀 읽어라. 수고했습니다.